할리우드 스타 마고로비가 주연을 맡은 영화 바비. 내한 행사에서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화려한 의상과 센스 있는 팬서비스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바비 인형으로 변신한 마고로비를 베트남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영화 바비를 상영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3일 베트남 정부가 영화 바비의 상영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는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극장 홈페이지에서도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베트남 영화국 국장은 영화에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금지되었음을 밝혔는데요.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근 9개의 선입니다. 중국은 9개의 선 안에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적용한다면 남중국해 90%가 중국 영해가 됩니다. 남중국해와 닿아 있는 인근 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당연하게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사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구단선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했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 군사시설을 짓기도 했습니다. 구단선은 대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국제법과 주변국의 영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도를 그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중국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비 이전에도 구단선 지도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영화를 개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2019년에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어바미너블 상영을 전면 중단, 현지 배급사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에는 톰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언차티드도 같은 이유로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파인갭 역시 구단선이 등장하는 한 장면 때문에 퇴출됐습니다. 이런 일이 영화, 드라마 등 문화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에는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H&M이 구단선이 있는 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베트남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구단선 지도가 포함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폭스바겐 차량을 몰수하고 이를 수입, 전시한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중국 구단선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